안타까운데 지금 유튜브나 구글이 되게 어려워요. 예. 여러분들 스튜디오 올릴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? 엄청 느리고 가끔 멈추거나 로딩 오래 걸리고 그래요. 서버 투자 못하는 거예요 지금. 예.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고비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. 그나마 구글이 메이저니까 광고 예산을 한 10억짜리를 3억으로 줄이면 구글은 2억은 써요. 그러니까 구글은 한 20%에서 30% 줄었는데, 예, 나머지 네트워크 회사나 나머지 매체들은 거의 3분의 1, 그것도 양호한 거예요. 3년 전만 해도 IT 개발자들 봉급 올려주고 엄청 내려갔잖아요. 지금은 다 내보내고 있어요. 예. 온라인에 광고비가 많이 준 데는 90%도 줄었어요. 작년 초부터. 그래서 지금 유튜브 수익들 안 나온다고 하죠. 근데 많이 선방하고 있는 셈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심지어는 쿠팡하고 제휴마케팅 제휴도 한 거예요. 지금 쿠팡 제휴코드가 CPS로 세일즈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 퍼센트로 지불하기로 했잖아요.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유튜브나 구글은 매체예요. 매체가 광고회사랑 제휴할 때 가장 안 좋은 조건이 CPS예요. 판매당. 제일 좋은 게 CPM이라고 첫 노출당 얼마 줄래? 나 너희 거 노출시켜줄게. 맨 위에는 첫 노출에 3만 원이야. 중간에는 만 원이다. 지금 우리나라 신문사들 다 그랬어요.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한 500원에 해줄게. 이렇게 해서 원래 팔아요. 그러면 매체는 책임을 안 지거든요. 유튜브 광고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런 식으로 하던 유튜브가 쿠팡하고 CPS 제휴를 한 거예요, 이번에. 만명 이상한테 광고를 열어줬다니까 사람들 좋아하셨는데, 구글이 쿠팡하고 제휴를 물건 판매되면 몇 퍼센트씩 나누자로 이번에 얼마나 어려우면. 네.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코드 뭐 3. 몇 프로, 4. 몇 프로 받는 분들 계신데, 그전부터 우리 같은 온라인 매체들은 원래 6.5%씩 받는 계약이 원래 돼 있었어요. 돼 있었는데, 이번에 유튜버들한테 6.7%나 준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유튜브가 얼마를 먹을까요? 그러면 지금 쿠팡도 매출이 확 줄었잖아요. 태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대형을 해야 되는 유튜브를 딱 잡았죠. 근데 유튜브 트래픽은 장난이 아니거든요. 엄청나요. 얘네 또 숙제가 생겼어요. 아무나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. 다 가져간 거에서 좋은 걸 걸러내야 되잖아요. 키워드 태그를 갖다 붙였는데 너왜 쓸데없는 거 붙였어? 이런 식으로 해요. 자르려고. 왜냐? 매체하고 트래픽을 유지하려고 6.7% 주는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언론사보다 비싸게 주거든요. 여기서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. 매출을 올려야 돼. 그러니 뭐를 하게 되냐면 쓸데없이 하나둘씩 자르기 시작할 건데 마진율 적은 상품 파는 사람들 자를 거고요. 클릭이나 이 트래픽 들어가는데 효율 안 나온 애들 잘라서 거기서 최적화 시킬 거고 점점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지금 쿠팡 덕분에 유튜브가 쇼핑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될 건데 결국에는 자기 뭐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. 그러니 상품 판매하는 걸 지금부터 세팅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유리하다. 그 지금부터 내 쇼핑을 세팅을 해서 소개를 하고 판매하는 일을 시작을 하면 판매량이 점점 많아지거나 상품 소개가 많은 분들한테 브랜디드나 상품 협찬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. 네. 저절로 그렇게 되죠.